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명예교수인 윤명철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소 충격적인 제목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국 역사학 점찍고 변명과 비판 그리고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부제는 신역사학을 지원하면인데요. 여러분들이 제목을 짐작하셨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 역사학에 대한 비판을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변명도 할 예정이에요. 제가 역사학에 몸담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달리 또는 일반인들의 평가와는 달리 역사학계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만 인식 방법이라든가 연구 방법론의 한계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비판하면서 동시에 역사학계라든가 역사에 관심을 갖는 분들에게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강의에는 이런 책을 제가 활용을 하는데요. 제가 90년대 후반, 96년도, 7년도쯤에 낸 책이 역사는 진보하는가입니다. 여긴 당연히 역사 철학이고요. 특히 앞부분 같은 경우는 역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이론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나온 책인데 역사활동과 사관의 이해라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8권의 전집을 냈는데 그중에 6번째가 역사활동과 사관의 이해. 그러니까 여기 하는 것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 중에 한 것이 바로 오늘 강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해양사 연구 방법론이라는 책인데요. 해양사를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그렇지만은 그 중간 부분에 보면은 역사 자체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은 어떻게 하면 역사를 제대로 연구할 수가 있을까. 이런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개의 간접적인 저서와 논문들이 있지만 오늘은 주로 이 세 개 책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과거에 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소 학술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들어가는 말, 두 번째는 근대 역사학의 노정. 이거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분야예요. 이를테면 식민사학의 태동이죠. 세 번째는 역사학 연구의 반성. 그래서 과거는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역사학 연구의 문제점들을 반성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신역사학이라고 제가 말을 붙였는데요.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기존의 역사학과는 조금 다르게 그래서 신역사학의 정의와 역할 이런 큰 점을 가지고 제 이론이죠. 첫 번째는 역사학은 인간학이다. 두 번째 역사학은 미래학이다. 세 번째 역사학은 행동학이다. 네 번째 역사학은 생명학이다. 이게 제가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한 역사 이론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렇다면 역사 연구 방법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모색이죠. 첫 번째는 인간이 중요해요. 역사의 주체는 인간이잖아요. 이 부분도 다른 강의에서는 좀 더 본격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간략히 말씀드릴 겁니다.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시간의 문제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공간의 이해, 기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매점 말 겸 재원 이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말인데요. 늘 그렇습니다. 저는 역사학은 미래학이라는 명제도 있고요. 인간이란 것은 결국 미래적 존재라는 그 명제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현재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21세기는 문명의 전환기, 여러 번 말씀드렸죠. Civilization, 이를테면 Shift라고 단순한 문명의 전환이 아니라 이전 Homo sapiens 이후에 가장 큰 문명의 전환기라는 것. 그 다음에 세계 질서의 재편 과정, 이건 뭐 당연히 아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중일 간의 협력 또는 갈등의 문제, 이거는 동아시아 전환에 관한 문제고 우리의 운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또한 적은 문제는 아니죠. 민족 내적 문제가 있습니다. 남북 분단의 문제, 그리고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사회 갈등과 그리고 중요한 것이죠. 인간성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정말 인간성 문제가 중요한데요. 이런 것들도 저는 역사학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역사학의 필요성이 점점 그리고 가치가 밸류가 점증하고 있다. 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역사학의 의미를 두거든요. 실제로 위기 국면에서는 역사 역할을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 영웅들 그리고 특별한 상황 속에서는 늘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인류 역사 살펴보면은 특별한 인물들이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요. 그런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고 그 다음에 전략과 전술이라는 모델을 설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도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의 시진핑, 그 이전에 등소평, 그 이전에 모택동은 전형적으로 역사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 우리나라의 지식인들, 정치인들 이들은 역사의 가치를 잘 모르고 있어요. 역사학자들도 역사학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인들에게 또는 사회에 전파하거나 전결하려는 노력을 덜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 사회는 정말 역사를 홀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역대된 관심이 많다. 한국 사람들은 민족의식이 강하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아직은 우리는 늘 그렇듯이 스스로의 스스로의 평가만에 만족하고 있어요. 모든 평가는 상대적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중국, 주변에 있는 일본, 유럽, 미국과 비교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역대된 관심이 많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족의식이 강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말로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인식이라든가 그들의 생활 속에서 저는 그런 모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자, 한국이 붕괴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일찍부터 예측되었던 것들이고요. 언제든지 동시대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를 위기의 시대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붕괴될 수 있다고 두려움에 떱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가 지성을 비롯한 모든 한미적 전체의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관한 근본적인 책임, 1차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 역사 자체죠. 그리고 가능하면 역사 연관된 역사학자들도 이런 것을 의식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학계는 이제는 스스로 자기를 비판하고요, 반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기 비판하지 않는 집단과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비판이라는 것이 좀 드물어요. 제가 논문을 썼거든요. 이 논문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국 역사학의 비판과 재원이에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역사학의 해고와 전망 이런 식이거든요. 해고나 전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판 그리고 재원이 중요한 것이죠. 저는 여기서 본인들은 의식하지 못했겠지만 역사학자들의 오만함이라든가 또는 지적계엄이라든가 또는 직무유기라는 것을 간파할 수가 있어요. 역사학은 해고와 전망이라는 그런 고자세, 높은 자리에서 시혜적 자세가 아니라 사실은 그 반대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근대 역사학이 이미 100년이 지났는데요. 이제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100년 동안에 우리 역사학은 무엇을 했는가? 곤란하죠. 지금도 큰 틀 속에서는 100년쯤 전에 있었던 근대적 역사학 방법론을 아직 고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근대 역사학을 반성하고요. 새로운 신역사학을 지원하는 겁니다.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근대 역사학은 어떻게 출발했을까? 사실은 한 존재의 태생과 시효는 중요하거든요. 나라도 민족도 그리고 어떤 집단도 가문도 그러니까 근대 역사학 그랬을 때 근대 역사학이 어떻게 태생됐는가 그 시효는 무엇인가 이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이런 현대 역사학은 당연히 근대 역사학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근대 역사학의 과정을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 근대 역사학은 출발부터 단순하게 다른 지역의 역사학과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2중, 3중의 과제를 갖고 있었어요.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역사학이란 새로운 학문이 대두가 됐다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가장 위기에 직면했을 때 계급 모순이 최대로 증폭되고 내부에서 엄청난 갈등과 밀란이 증폭되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조선은 그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시기였었어요. 그리고 위협을 결국 받았고 나라 빼앗겼지 않습니까? 이게 근대 역사학이 마주한 현실이었는데 이런 2중의 3중의 과제가 있었는데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역사학계는 사실은 잘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구분을 해봤어요. 1989년에 발표한 논문인데요. 한말 자강사학에 대하여 이런 논문을 썼는데 자강사학이라는 용어는 그 당시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자강사상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에 있었던 역사학의 흐름 당연히 자강사학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옳죠. 왜냐하면 그 당시 때는 모든 것이 자강으로 귀결됐습니다. 중국도 우리도 왜냐하면 스스로 강해지지 않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역사학이죠. 역사학입니다. 위기를 느끼다 보니까 역사학이 발전했고 그래서 1895년부터 1910년까지를 제가 1단계로 본 겁니다. 거기에는 첫 번째는 전개는 관학이 중심이 돼요. 아직은 민간인들이 본격적으로 역사 연구에 접근을 못했거든요. 주로 관학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래도 그 당시 때는 위기를 느끼다 보니까 예를 들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 위기를 극복하는 논리도 찾아내고 그리고 민의 교육과 국권 회복 운동을 동시에 한다는 겁니다. 이미 1905년쯤 가게 되면은요, 1884년에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갑신정변이잖아요. 그때 이미 우리가 신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진보된 발전된 근대사회 정형은 갑신정변 때 이미 발표가 된 겁니다. 그것을 보다 확실하게 더 조금 더 부각시킨 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동학농민혁명이죠.
여러분들이 동학농민혁명의 그 가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데요. 그러나 그 전에 있었던 갑신정변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동학농민혁명의 이런 여러 가지 강령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민이란 존재를 인식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 무렵에는 이미 만민공동을 비롯해서 독립협회 운동부터 확실히 일어나다 보니까 민이 중요해졌고 민의 교육과 국권 회복하는 이런 운동들이 역사가 더불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자강수학이에요. 그런데 1910년에 오게 되면은 우리가 만들었던 또는 한국에서 만들었던 많은 것들이 전부 다 인가가 취소가 되죠. 가는 금지가 되는 겁니다. 누구에서? 바로 일본인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1905년 이후부터 시작됐지만 1910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역사학은 민족사학적 성격을 띄우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민족사학으로 변신하는데 그 주체는 누구였을까? 그 이전에 있었던 자강사, 그리고 그에 있었던 민족사학의 주체자들은 누구였을까? 그 당시 때 아직은 일본에 의한 근대사학, 일본에서 교육받은 학자들이 정식으로 등단하지는 못했거든요. 당연히 주로 우리에서 주도가 됐는데 그분들은 만주 일대와 중국 그리고 기타 지역에서 활동한 분들이에요. 제가 일부만 말씀드리면은 역사학자로서는 박원식 선생이 있죠. 그 다음에 신채호 선생이 계시고, 그리고 일반인들은 모르겠지만 대종교의 2세 교주이고 어쩌면은 대한독립선언서의 기초자일 수도 있는 김교원 선생, 그리고 연해주 일대에서는 달해사를 첫 시작한 정도빈 선생 등이 있었고요. 국내에서는 시차별로 후기지만 최남선, 그리고 뒤를 이어서 한참 뒤지만 문일평 선생, 그리고 안학이 문명론, 그리고 정인보 선생, 이런 분들이 민족주의 사학자로서 우리 역사를 연구했다는 겁니다. 이거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간단히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일본은 조선 총독부가 1915년도에 바로 조선 반도사를 편찬하기 위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2년도 10에는 훈령 64호로 조선사 편찬위원회 규정을 만들고 공포하게 됩니다. 거기 정무총감이 바로 위원장을 맡았어요. 정무총감 아시죠? 결국 조선총독부에서 2인자가 위원장을 만들 정도니까 얼마나 이것이 정책 목적에 의해서 일본의 식민정책에서 시도된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선사 편수회가 있는데 거기에 촉탁으로 참여한 사람이 흔히 말하는 이만희 시류고요. 여기에 수사관 보호로 온 사람이 이병도 씨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린 이병도 선생을 비롯한 이분들이 이 지역의 이 시대의 역사학계 또는 조선사 편수에 활동을 했다고 해서 그분들을 식민사학자로 몰 수는 없어요. 그분들의 활동 상황, 그분들의 역사관, 그리고 그분들의 행적을 통해서 이분들이 친일사학자냐 아니냐 평가해야지, 그 시대에 여기 창류했다고 해서 친일사학으로 모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시대상을 도외시하고 그 시기에 그 상황에 참여한 분들을 친일파로 몰게 되면 그분들의 존재는 어디서 찾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해방 이후의 역사학을 보니까 이른바 실증사학을 표방하면서 한국 역사학의 주류를 형성하는데 역시 아시는 것처럼 일본의 역할이 또는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이 실증사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1970년대 오게 되면서 그동안 있었던 한국 역사학에 대한 일말의 반성이 생기면서 거기에 활동한 분이 바로 이기백 선생이에요. 그래서 이기백 선생도 일부에서 보기에는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전향적 해석을 한 분입니다. 이기백 선생이. 그리고 한국 역사를 긍정적으로 해석한 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 속에서는 우리나라 해방 이후의 역사학이 자기 반성이 부족했다고 보는 것이 저의 평가예요. 그리고 이제 비판적 연구자들이 있었는데요. 사회경제사라는 학문이 남한사학에 본격적으로 대두가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도 당연히 사회경제사적인 연구들이 있어왔거든요. 그런데 해방 이후에 남쪽에서는 연구가 진행될 수가 없었고요. 그러나 8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는 사회경제사라는 흔히 말해서 마르크스주의 사학의 영향을 받은 이런 사회경제사학들이 시작이 된 겁니다. 주로 연세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확장이 돼요. 그리고 이제 고고학자들이 있는데요. 김원룡 선생을 중심으로 한 고고학의 주류가 있는가 하면은 연세대학교 손복희 선생이라든가 또는 제자 이용조 선생이죠. 이렇게 연대 쪽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대한 조금 다른 고고학의 방향을 제시하고 발굴과 연구를 진행시켰고 여러 가지 결론을 내렸는데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결국은 이분들의 주장이 많이 맞더라고요. 뭐 대표적인 걸 예를 들면 한이 없습니다만은 오늘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사약자들인데요. 이 당시 때는 최지섭 교수가 있었는데 이분은 유명한 사약자입니다. 고려대학교 교수였는데 이분이 역사를 연구했고 특히 한일관계사에 중점을 뒀고 그 다음에 이를테면 정창훈 문서라든가 그 시기에 한일관계에서는 최재석 선생이 처음으로 시작했고 그 당시 기본 자료를 많이 모아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 특히 일본사를 전공하는 한일관계사 학자들이 최재석 교수의 연구 성과를 인용하지 않거나 또는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양사학자들인데 여기에 전혜정 선생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기존의 역사학계와 다른 견해를 내세운 분이 바로 윤내연 선생인데요. 윤내연 선생은 한국사 전공자가 아니라 동양사 전공자입니다. 중국사 전공자죠. 그런데 중국의 전근대사, 선진시대사 이 부분을 연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국의 국가기원, 흔히 말해서 고조선 또는 제 영어로 원조선 여기에 관한 것들과 연관이 되면서 자료를 습득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고조선에 관해서 가장 많이 발언을 한 학자가 윤내연 선생입니다. 글 최근에 들어서 고조선으로 박사학위 받는 사람이 등장했는데요. 그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의 역사학계는 고조선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학자들이 사실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기서 윤내연 씨가 동양사학자로서 꽤 많은 연구 성과를 가지고 있죠. 이랬을 때 제가 이분의 학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말은 못하지만 적어도 양적인 면에서라든가 또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줬다는 것은 우리가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밖에도 몽골사, 중앙아시아사, 실크로드사 이런 주변의 여러 학문들이 연구되다 보니까 아직은 한국의 역사학계가 수렴 하면서 우리 역사를 범아시아 쪽 시각으로 보진 못하지만 그래도 이분들의 연구가 한국사 전공자들에게 끊임없이 자극을 줘서 우리의 인식을 좀 더 확장시키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야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제야. 제야란 말은 조선시대 때부터 사용한 용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조선시대 때 제야란 것은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현 사회에서도 제야, 정치적인 제야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는데 역사학에서 말한 제야는 이상하게 높이 평가받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홀대되거나 아니면 경멸당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197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흔히 말하는 재연구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국사찾기 운동이란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한 흐름은 북한의 연구 성과들인데요. 북한은 우리와는 다른 각도에서 연구 성과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요. 1980년대 후반까지는 북한의 연구 성과, 특히 고대사 연구 성과는 남한을 압도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만큼 북한은 연구를 열심히 많이 했죠. 시각 자체도 우리와는 좀 달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결국은 북한이 주장한 내용들이 많이 맞고요. 한국 남한의 역사학계들은 북한 역사학계 주장을 추수 따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어요. 9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는 고고학이 질적으로 발전하게 돼요. 뭐 고고학이 굉장히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 연구 분야지만 해양사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쯤에는 많은 사람들이 해양적 관점에서 우리 역사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도시사, 기후사, 천문사상 이렇게 조금씩이지만 역사학에서도 이런 관점에서 역사를 해석하는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해외 유학파들이 외국의 논리와 연구 성과를 도입하는데 굉장히 긍정적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론의 도식적 적용이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성을 유발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의 고대사 아니면 그전에 고사선사 이 시대를 해석할 때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신선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되거나 폐기 처분된 이론들이 많이 있죠. 저는 그런 것들이 다 쓸모가 있지만 시간이 없을 때는 좀 더 압축적으로 그런 것들을 소개하고 가능하면 1차 소개한다면 2차, 3차의 재해석을 통해서 우리만의 이론, 자기론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건데 그런 면에서는 좀 저로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죠. 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런 걸 주장하고 싶어요. 일본 속의 한국 문화 등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 사람도 누구나 당연한 듯이 알아요. 일본 속에는 한국 문화가 있지.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80년대 후반, 90년대 전반기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역사학계에서도 그렇게 안 봤어요. 이거는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히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일본 속의 한국 문화에 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일본 속의 한국 문화, 일본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 학교에서 그중 먼저 온 사람 중에 하나는 사실은 최지석 교수라든가 아니면 문정창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일본에 있었던 이진희 선생이라든가 또는 김달수 선생, 이분들이 일본 세계는 한국 문화를 구체적으로 소개했고요. 저도 대학원 시절 때 일본을 쭉 다니면서 돌아온 다음에 일본 기행이란 책 들려서 일본 고대사 책을 썼지만 그 당시 때 일본 지역에 다니면서 한국 문화의 구체적인 실상들, 유적들을 찾은 것은 바로 김달수 선생이 쓴 일본 속의 조선 문화란 책이었습니다. 시리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일본 속의 한국 문화라고 다시 바꿔서 많이 소개했던 것이고 지금은 많이 연구들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계 모든 사람들이 일본 속의 한국 문화의 실체를 인정하고 지금은 수시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역사 답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는요, 신원을 복원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의 역할도 찾아주는 것이 역사의 임무인데요. 한국에서는 먼저 간 사람들이라는 업적을 잘 모르거나 알려고 하지는 않아요. 잘못된 거죠. 그런 단견적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래적 시각을 갖겠습니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유라시아적 주권이 확장되고 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몽골사 먼저 시작됐죠.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사, 그 다음에 유라시아사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것이 점점 확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정년하기 전에는 학교에 유라시아 실크로드 연구소를 만들어서 각종의 학술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근래에는 유라시아 관한 책 6권을 일반적으로 인문과학서적으로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당연히 유라시아적 접근은 필요하죠. 그리고 일부에서는 흔히 말한 제야란 측에서 우리 문화의 연관성을 유라시아 전 지역과 연관시키고 주장하거든요. 그 주장에는 확실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장도 있고요. 비약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 틀 속에서는 시야를 확장시키고 그리고 일부에서는 우리의 연관성이 있다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유라시아와 우리 문화를 연관시키는 작업도 2단계로 질적으로 성숙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존심이라든가 여러분들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그런 것에서 지나서 이제는 유라시아 세계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가치를 지향하면서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거 살펴야 되는 겁니다. 역사는 단순하게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일반 연구자들이 왕성히 활동했었는데요. 제가 이런 말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제야사학자, 이거 굉장히 어감이 안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시민사학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 역사학계가 발전하는데, 역사학의 이론을 추구하는데, 또는 숨겨진 역사적 사상을 찾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이 바로 향토사학자들이에요. 이분들의 역할을 우리는 꼭 인정해야 돼요. 우리나라 역사학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분들의 역할을 인정하셔야 되고요. 본인들의 연구성과라든가 글을 쓸 때는 이분들의 실명을 거론하는 것이 옳습니다. 먼저 이분들이 찾아내고 1차 연구가 이루어졌고 역사학계라든가 고고학계에 가서 발굴해서 성과를 이룬 것이 꽤 많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다른 나라 같으면 당연히 이분들을 언급하는데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것이 없거나 극소수라는 거죠. 이건 잘못된 태도예요. 그리고 이제 역사가 이분들에 의해서 보통 역사인식에 자극을 줬고 그리고 이분들이 새로운 정보와 자료 제공한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좀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제야사학자들의 주장을 듣고 저에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거꾸로 된 거예요. 양쪽에 다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학계가 많은 기능과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흔히 말하는 제야를 쫓아가게 되고 그분들의 주장을 여과 없이 수용하는 거죠. 비판 없이. 그러니까 저는 일일이 답변하기가 귀찮을 정도로 늘 하는 얘기가 그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역사기 뭡니까? 사실을 찾아내고 진실을 찾아내는 것인데 제가 보기엔 양쪽 다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오늘은 주로 집중적으로 우리는 역사학계를 비판하겠지만 흔히 말하는 제야에 대해서도 제가 비판할 거리가 많다는 것을 꼭 이해하세요.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근대 역사 연구를 반성하겠습니다. 역사기 왜 존재할까요? 모든 존재물들은 존재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존재 가치가 있고 그렇다면 역사학이야말로 존재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역사학을 연구해야 될까? 이 목적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부족해요. 우리가 말하는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이것이 지나칠 정도로 많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역사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흔히 말하는 강단에 있었던 역사학자들, 역사의 존재 이유, 이 목적에 관한 논의들이 부족한 것이죠. 역사란 무엇인가? 이거 하나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역사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대학이라든가 대학원의 커리큘럼에서 이 비중이 아주 적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기능적 역사학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역사학의 본령과 근대 역사학의 오류란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의 자각과 상실이다. 저는 이 정체성 자아를 중요시 여기거든요. 한 개인에게는 자아가 있어요. 누구나 다 한국 사람들은 특히 오만하기 때문에, 오기가 있기 때문에 자아식이 강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개인들의 합인 사회, 그 사회 합인 민족, 국가, 당연히 집단에게 자아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민족의 자아가 무엇인가? 이거 꼭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연히 민족이란 것은 흔히 말하는 생물학적 경험이 있어요. 생물학적 경험은 일단 저만 보더라도 생물학적 특성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이 자아 속에는. 그리고 거기에는 플러스 역사적 경험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요소가 합쳐졌을 때 민족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아의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역사는 진보하는가라는 책에서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역사에서 진보의 동력은 자아의식에서 나온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자의식이 없는 집단이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고 어떻게 남과의 대결과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관해서 모르는데. 그래서 저는 집단, 특히 민족자의 상실이라는 것은 결국 사회와 역사 발전에 왜곡을 낳고요. 그리고 내부 인간들은 프리윌, 자유의지를 포기하거나 비주체적인 삶을 살았었어요. 여러분, 잠깐 숨을 고르고요. 조금 더 이전에 일제시대라든가 아니면 그전에 조선시대라든가 고려시대에 이렇게 한번 소급해 올라가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 자유의지의 포기, 비주체적인 삶. 이거는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우리가 주체적이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자유롭게 살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신분사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계급 모순에 관한 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대외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주체적이지 못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생명력과 진실을 많이 잃다 보니까 다른 민족과의 경쟁에서 패배한 것이죠. 이때 패배에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은 언짢은 표정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확실히 승리한 것은 아니죠.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고려 이후도 외세 침입을 그다지 많지 받진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승리하거나 역사를 긍정적으로 운영했다는 뜻은 아니죠. 확실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는 면에서는 패배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데 우리나라 근대 역사학은 출발부터 반대의 길을 걸었고, 그리고 본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아직은 불완전한 탈각이라는 거죠. 제가 보면 미흡해요. 제가 변명이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역사계를 변명하고 싶어요. 왜? 제가 역사계 몸을 담고 있으니까. 그리고 역사계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많은 학자들과 만나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 사용되는 모든 언어와 내용들도 그분들의 연구 성과가 아니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평생 업으로 삼으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한 겁니다. 다만 인식의 문제, 방법론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역사학계는 가치지향성과 몰가치적인 성격을 띄우고 있다. 가치가 중요해, 밸류가. 모든 존재는 존재 이유와 가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집단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 시기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발굴을 해야 돼요. 이럴 때면 계급 모순 아니면 민족 모순을 해결하는, 극복하는 방법론, 이런 것들을 발굴해야 되는데 그게 좀 없었던 거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철학적인 사유 능력과 사물의 이치를 인식하는 통찰력이 필요한데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문사철이 하나가 돼서 움직였어요. 흔히 말한 문이죠. 문학과 문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문과 사와 철이 하나가 돼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필요한데 우리 역사학계는, 근대 역사학은 이것 자체를 일단 떼내버렸어요. 철학이 떨어져 나간 겁니다. 실증 고증이란 미명하에. 그러니까 사물의 이치란 것이 눈에 보이는 현상만 있습니까? 본질도 있는데 이것을 파악하는 통찰력이 부족해요. 그런데 만약에 문사체로 공연되면
당연히 통찰력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양의 조건만은 있겠지만 이거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역사학자는 단순하게 다른 학문과 달리 통찰력을 가지고 인류 삶의 전체를 조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한 거죠. 왜? 근대 역사학은 일본 제국주의자 역사학자들의 책략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선 사람들이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생각하면 왜 우리 민족은 멸망했는가? 왜 우리는 국권을 상실했는가? 왜 우리는 일본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압박을 당하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역사로면은 생각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역사학께서는 일본이 원하는 대로 결과적으로 이렇게 실증과 고증이란 미명하에 이러는 사건의 배경과 원인과 맥락을 가르쳐주질 않은 거죠. 시대적 책무를 우리가 반겨온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용어를 써요. 객관성과 가치 중립적이라는 미사역으로 위장한 몰 가치성을 역사의 본령으로 삼은 것이 아닌가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객관성 굉장히 좋은 말이죠. 가치 중립적 아주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미사력이라는 거죠. 가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객관성이란 것은 말 그대로 객관과 주관이 합쳐가지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는 것이 객관성이지 드러난 표면의 어떤 특정한 사실만 골라서 객관성이라 보면 곤란하죠. 그리고 가치 중립적이라고 그러는데 이 우주에 가치 중립적인 존재와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가능한 가치 중립을 지향을 해야죠. 그런데 우리 근대 역사학이 태동했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은 물론 지금까지도 지속되지만 우리 집단의 내적 외적 위기 상태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치 중립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왜곡하지 않는 한은 역사학은 반드시 가치를 지향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겁니다. 가치 중립적이라는 것은 일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세요. 조선 총독부 사이토오죠. 1922년에 조선인을 반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한 교육시책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선 사람들이 자신의 일, 역사, 전통을 알지 못하게 만들므로써 민족혼, 민족문화를 상실하게 하고 이게 일본 제국주의 역사학의 목적입니다. 지금 중국 정부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동북공정을 비롯한 각가지 역사 왜곡들, 일본이 지금도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역사교과서 왜곡 이런 것들은 그만큼 역사학이 가치지향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현실성의 확보와 그리고 민족 현실에 대해서 외면을 했다는 거죠. 근대 역사학은 당시 절박한 현실, 객관적인 상을 외면하고요. 현실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잖아요. 그 당시 늘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 있습니까? 계급 모순, 민족 모순이. 그런데 이런 절박한 현실을 우리는 외면했어요.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한 겁니다. 판단했어야죠.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판단하지 않았어요. 단순한 사실에 나열이고 그것도 선택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는데 의도적 미필적 고의다. 그리고 현실투항적인 자세였다. 이게 제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근대 역사학자들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대체 보게 되면 역사연구를 할 때도 주제나 소재, 내용 등에서 실감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최근에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죠. 도시사라든가 천문이라든가 민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야 역사학으로 영입이 되거든요. 그전에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늘 그렇듯이 정치 권력의 싸움이고 당쟁이 주를 이루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왜 필요합니까? 더군다나 그 시기에. 왜 우리가 멸망했는가? 왜 국권을 상실했는가? 어떻게 하면 독립전쟁의 방략을 찾을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데 이런 소재들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새삼스럽게 그 당시 때 만주에서 중국에서 목숨을 걸고 역사 연구에 매진했던 민족주의 사학자들의 모습, 그들의 육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근대 역사학은 역사 인간, 역사 국민 간의 괴리감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한국 사람들은 역사 또는 국사 그러면 굉장히 골치 아픈 것, 재미없는 것 이렇게 도시합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입시 때문에 훨씬 없이 국사를 공부하고 외우는 것이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요. 일부 사람들이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뿌리에 대한 의식 때문에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전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민족주의 사학자들이잖아요. 그들이 분명히 존재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가치도 있고요. 학문적 연구 성과도 대단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지 신체도 있지만 배관 박은식도 있고 이를테면
바레사의 장도빈 선생도 있고 그 밖에 많은 분들이 역사를 연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역사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존함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일반인들에게 장도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본이건 아니건 간에 이분들의 존재를 은폐시켰거나 아니면 지워버렸다는 것이죠. 이분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역할을 인정했다면 본인들의 연구 성과에 그분들의 연구 성과를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이름을 거론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연구 성과도 많이 차용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이름을 빼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앞에서 연구한 분들의 존함이라든가 활동을 알지 못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객관성과 편향성이 있다. 객관성을 잃고 그다음 편향성이 강하다. 이게 근대 역사학의 한 문제점인데요. 저는 늘 그렇듯이요. 이거 같이 봐요. 어떻게 늘 귀납적인 상호만 합니까? 연역적 사고가 같이 필요한 거죠. 이거 우리나라 역사학의 치명적 약점인데요. 사물 또는 사건을 분석할 때 같이 들어가야 돼요. 연역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모델을 갖고 있어요. 이 모델을 사관 또는 사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모델을 갖고 있는데 그 모델의 중요성이라든가 그 모델이 정말 모델이라는 것을 인식 못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확실히 모델이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계속 역사에서의 모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모델이 있어야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를 분석해 나가죠. 이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은 카오스 상태인데 이런 것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그런데 우리는 역사학에서는 이 귀납적 사고 얘기를 자꾸 하는 건데 저는 같이 봐야 돼요. 연역적 사고와 귀납적 사고를 병행해야 된다. 그리고 역사를 해석할 때는 크고 작건 간의 모델을 설정하고 나는 이러이러한 관점에서 이러이러한 모델을 가지고 사건과 인물을 분석하겠다. 이게 학자로서의 저는 자세라고 봅니다. 제가 만든 이론들이 많죠. 뭐 동아지 중의 모델, 해륙사관 등등 많이 있는데 이런 걸 빼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총론적 접근이 필요해요. 전체를 같이 봐야 되는데 못 보고 있어요. 미시적으로 어느 한 부분만을 보거든요. 아니에요. 거시적으로 전체를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총론적 접근이 필요한데 그게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우린 역사를 바라볼 때 늘 현미경만 가지고 들여다봐요. 그것도 정확하냐?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현미경적 관점에서 보기도 하고요. 망원경을 들이대면서 거시적 관점에서 봐야 되고 이렇게 현미경과 망원경이 같이 동시에 만났을 때 이때는 범시적 관점으로 맥락으로 세계를 크게 보는 겁니다. 당연히 제가 보이는 것처럼 동아지중해라든가 유라시아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요, 우리나라 근대 역사학에서는 분석의 도구가 제한되어 있어요. 문자를 압도적으로 우위를 삼는 겁니다. 이게 조선시대 때 선비들의 습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죠. 문자를 우리가 모두 사용하게 된 것은 불과 50년도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시골에 가면은 문맹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한글을 습득한 것은 50년이 채 안 된 겁니다. 그럼 그 이전에 그들의 삶은 역사에서 사상되는 겁니까? 특히 조선시대를 보세요. 그 이전 시대를 보세요. 그리고 한자로 기록되지 않은 그 이전에 우리 민족의 수천 년의 역사를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문자만 가지고 역사를 연구합니까? 그거는 역사학자들의 얘기하는 것은 확실히 무식한 연구 방법론이죠. 그리고 특정 분야의 문헌을 위출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중국의 특별한 사례들, 일본의 특별한 사례들을 가지고 문헌 중심으로 역사를 해석하니까 이건 분석의 도구가 지극히 제한된 거죠. 기본적으로 제가 할 말이 많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문자가 아니라 기호를 가지고 해석하는 겁니다. 기호. 기호 속에는 많은 것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기호학 이론도 발전했는데 왜 우리 역사학에서는 이런 이론들을 수용하지 않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분석의 도구를 제안하니까 조선반도사 편찬의 편사 지침이 나오잖아요. 조선 고유의 사화, 사설 등은 일체 무시하고 기록에 있는 사례에만 의존한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근대 역사학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거죠. 그리고 소재의 선택에서도 굉장히 교조성을 띠고 있다. 그리고 연구도 미시적 연구, 기계적 사고이기 때문에 맥락관계를 등한시하고 있다. 제가 이런 다이어그램을 일부러 보여드리는 거죠. 역사를 바라볼 때는 이렇게 봐야 돼요. 모든 사물과 사건은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만든 거죠. 그러나 이 구체적인 기술적인 것은 다른 사람이 했고요. 제가 부탁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제가 말하는 맥락관계를 표현한 겁니다. 체계적, 구조적,
아니 넘어서 맥락적 관계로 세계를 봐야 된다. 사물은 이렇게 된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인식했겠지만 이거 천체 운행 법칙에 관한 것이고 뇌의 구조와 거의 유사한 겁니다. 시스템 이론이죠. 이렇게. 제가 역사학자나 역사학도 그리고 오늘 이 강의를 듣는 특별한 분들을 위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죠. 역사를 직업 아니면 반직업 아니면 필생의 사업으로 삼는 분들에게 역사학자로서 또 역사 이론을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소 지루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지 역사를 제대로 접근할 수가 있는 것이죠.